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더한섬닷컴의 조유채, 안예린입니다. 손님님, 네. 오랜만에 저희가 선물 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라서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앞에 보인 것만 봐도 벌써 예뻐요. 그쵸. 날씨가 꿉꿉하고 이러면서 되게 다운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럴 때 선물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밖에 더우니까 친구 집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럴 맞아요. 때 가볍게 하나씩 선물하면 좋은 아이템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선물들을 들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번 선물은 또 특별하게 저희 더한섬닷컴에서 폼라운지에 이 나이스웨더가 들어왔다고 해요. 너무 그쵸? 기뻐요. 진짜 저 평소에도 정말 이 매장 자주 가곤 한데 네. 더한섬닷컴에서 만날 수 있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심 가득 담아서 오늘도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네. 그 수건 네. 타월을 한번 볼까 봐요. 아 근데 진짜 집들이 선물로 타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만져보면 진짜 부드러워요. 촉감이 일단 너무 좋아서 계속 만지고 싶어지는 것 같고 청량한 톤의 이 스트라이프는 진짜 휴가 갈 때 하나씩 챙겨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 효과도 되니까 사실 집들이 선물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집을 마구마구 이제 꾸미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좀 추천드리는 타월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스웨더의 요 택이 앞에 달려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 정리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집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셀프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집에 네. 가져가고 싶다고 맞아. 하셨는데 안에가 약간 되게 생각보다 튼튼한 느낌? 보기만 했을 땐 살짝 얇아 보여서 네. 좀 걱정이다 싶었는데 이 손 부분에 뭔가 덧대어져서 좀 약간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 네. 있는 그런 장갑이네요. 요거는 이제 집들이 선물로 진짜 너무 강추드리고 맞아. 사실 이런 거는 주방에 이제 오픈되어 있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이런 거 딱 위에 걸려있으면 아, 그럼 진짜 너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이거야말로 진짜 인테리어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아이템이에요. 여기 앞에 이렇게 레터링도 있고 사이즈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로고만 있는 것도 있고 선택의 폭이 아주 넓으니까 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센스 있는 선물 1등으로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손님의 원픽? 네, 원픽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주방용품 만나봤는데 네. 또 다른 주방용품이 하나 더 있죠? 끝판왕이죠? 끝판왕! 저희를 위한 네, 저희를 약간 위한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요 글라스 잔입니다. 집들이 선물 공식이죠. 저 진짜 평소에 컵 선물을 되게 많이 하고 다는데 이거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컵 선물은 저는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받아도 좋은 게 네. 컵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들쑥날쑥하는 그런 맞아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날마다 고르는 재미가 또 맞아요. 있으니까 컵이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거 집에서 그냥 네. 커피에 얼음 떠서 먹으면 그냥 카페에서 먹는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예쁜 컵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저녁에는 맥주를 아 맥주를 맥주를 시원하게 담아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낮에는 못 먹죠? 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잔을 되게 많이 선물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소주잔도 진짜 모으는 재미가 있고 잔마다도 너무 이게 제가 너무 들떴는데 깔끔한 디자인이고 소주잔에 청양 아 맞아요. 네. 한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되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소주잔이라고 감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의미네요. 네. 근데 네. 이거 보다 보니까 진짜 주변에 선물해주고 싶은 친구가 한두 명 생각났는데 그만큼 네.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맞아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저 요거는 4,000원대로 굉장히 좀 합리적인 아, 가격이죠. 정말, 그래서 정말 가격까지 너무 좋네요. 소주 한 병과 이게 맞먹는 가격으로 받는 사람 기분 좋게 좋습니다. 선물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제 그 오른쪽 흰자에 계속 걸리는데 이게 뭐죠, 선생님? 이게 바로 소화기예요. 진짜 저 처음 봤어요. 이런 소화기를. 사실 집마다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나요? 저 사실 준비하면서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네, 알았어요. 진짜 필수예요. 그리고 이 집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동차에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5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무조건 소화기가 네.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있어야 할 소화기라면 그 빨간 것보다 이 네. 예쁘고 힙한 맞아요. 걸 가지고 있으면 정말 기분까지 좋을 것 같아요. A, B, C 등급의 이제 화재까지 다 진압 가능한 소화기라고 하니까 가정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5만 원대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선물 주는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아, 난 너 이렇게 네. 케어한다까지 네. 어필할 수 있는 정말 센스 만점 선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자취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타포린 백을 가지고 재활용 봉투를 써요. 그 중요하죠 또.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가볍게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는 맞아요. 게 짱이더라고요. 손잡이 네. 있는 게 들고 나가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뿐만 아니라 그냥 장 보러 갈 때 맞아요. 집 앞에 사실 저희가 그 매번 봉투를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에코백 같은 걸 많이 활용하곤 하는데 이거 정말 튼튼하고 예쁘기까지 맞아요. 하니까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안에가 진짜 넓어요. 거의 예림선님 정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서 가격도 이제 만 원 이하로 되게 착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집들이 선물에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네. 그냥 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은 선물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이 귀염 뽀짝한 양말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제가 사실 요즘에 러닝을 좀 뛰고 있는데 아 그쵸 러닝 할 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레깅스나 아니면 이제 하프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 그때 양말을 진짜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목이 짱짱해야지 흘러내리지 않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딱 이걸 신고 나가잖아요. 저 사람 패피다. 아 근데 만져봤는데 이 목이 진짜 짱짱하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위에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또 반바지 많이 입으시잖아요. 아, 그때 이제 여름 양말로 활용하기에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신었을 때 이 뒤에 보이는 나이스웨더 로고가 네. 또 하나의 포인트죠. 그쵸. 아, 이렇게 보니까 더 알겠네요. 그쵸. 바로 센스쟁이 발되는 그런 이런 양말 또 하나 선물해주면 친구한테 또 정말 센스있고 귀엽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러닝하는 친구 있으면 이거 선물해주면 진짜 아, 선임님 혹시 저한테 어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은 디자인의 양말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디자인도 있으니까 다른 디자인도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말이 한해 9,000원 정도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 정말 오래 신을 수 있는 짱짱한 양말 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속 여기 기다리고 있던 귀여운 액세서리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이 키링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봤잖아요. 요즘에 진짜 키링의 시대죠. 실제로 작동을 하는 온도계인가요? 네, 온도계고 나침판까지 들어있어서 키링에도 그냥 단순히 이쁜 게 아니라 좀 용도가 있는 키링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요거야말로 길을 만약에 잃으셨다 그러면 나침판으로 이제 방향까지 보실 수 있고 아 이게 약간 생존 키트에 꼭 들어가야 될 아이템인데 네.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필수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이스웨더의 공식 화이트랑 블루는 이런 메인 색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포인트로? 완전 핑크색으로 이제 포인트 줄 수 있는 색깔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커플템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숨겨온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렇게 뒤에서 슬그머니 가져온 이 슬쩍 가져오신 이 에코백입니다. 여름에는 색깔이 사실 진짜 너무 에코백이죠. 에코백 저 진짜 에코백 정말 잘 들거든요. 맞아요. 약간 베이지와 카키 컬러가 섞여 있는 그런 색감의 에코백인데 역시나 나이스웨더 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 네. 끈이 정말 튼튼하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음질이 돼 있어서 네. 쉽게 끊기지 않을, 쉽게 해지지 않을 그런 내구성까지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니 에코백이 진짜 약한 거는 끈이 끊어지더라고요. 여기가 다 네. 끊어지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럴 걱정이 없이 정말 튼튼해 보이는 그런 에코백. 그리고 에코백 하면 약간 후들후들거린다는 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딱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얇지 않고 그리고 이게 색깔마다 이렇게 폰트랑 다 달라요. 초록색도 너무 네. 예쁘네요, 여름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림선이님이 설명해주셨던 이거는 좀 데일리하게 어느 옷 색깔이랑 다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고 사실 이런 색깔들은 이제 좀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들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은 3만
10만 원대죠? 선물하기 딱 좋은 그런 가격대고 또 포인트가 있죠. 그 안에 우와 주머니가 있어요. 그 제가 애칭자로서 에코백을 매다 보면은 그 이런 주머니가 없으면 모든 물건이 안에서 뒤섞여서 아~ 뭐 하나 꺼낼 때 손으로 한참 뒤져야 찾을 수 있는데 네. 이 포인트가 있는 게 정말 센스가 좋은 거죠. 어, 근데 이 안에 택도 너무 예뻐요. 그쵸.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였을 때 이 안까지 예쁜 에코백이어서 곧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도 이거 그냥 하나 툭 가볍게 메고 가셔도 정말 활용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제가 이거를 너무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기대하고 있는 게 또 한 번 남아있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잖아요. 제가 뒤에 또 이렇게 숨겨왔는데 조명은 바로 이 동글동글 귀여운 코스모스 스튜디오의 이 조명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집들이 선물이나 친구 선물하기에는 살짝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사실 5만 원 초과 제품이지만 제가 셀프 선물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 화이트 전구 모양이 정말 귀여워서 어디든지 다 잘 어울릴 네. 것 같은 그런 느낌. 집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맞아요. 자취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자취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내 방을 좀 꾸미고 싶은 분들께 좀 적극 추천드리는 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좀 통 크게 뭐 결혼한 친구라든지 오, 그런 친구들께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죠. 이거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너무 기대돼요. 이게 켜면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약간 은은하게 주황빛도 네. 돌고 딱 그 밤에 어두울 때 켜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아니 비 오는 날에 약간 흐린 날에 딱 하나 켜두고 이제 독서를 하면 네. 최고일 것 같은 아니 그런. 근데 또 사람이 예뻐 보이는 조명 있잖아요. 제가 지금 딱 예를 들면 봤는데 이 조명 켜자마자 너무 예뻐요. 멘트를 네. 셀카 찍기 좋은 조명 셀카 찍고 아니 친구들 초대해서 네. 뽐내기도 좋은 그런 맞아요. 조명 같아요. 더한섬.com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나이스웨더 제품을 저희 더한섬.com에서 볼 수 있는 게 네, 정말 나이스하다. 자 그럼 이렇게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부터 내가 셀프로 선물하면 좋은 아이템까지 다 만나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사실 다 탐나는 것들인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아쉽죠 아마. 네. 그리고 더한섬.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폼라운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환영합니다. 네 매장에서 봤다가 살짝 좀 계속 생각나는 제품들은 이제 사이트로 한번 다시 보시고 장바구니에 슉슉 담으셔가지고 결제하시면 또 너무 좋을 저희 배송 빠른 거 아시죠? 급하게 친구 집들이 가야 된다 할 때 저희 더한섬.com에서 나이스웨더 슉 쇼핑하셔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